DB손해보험 프로미엄 오픈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대유 몽베르 컨트리 클럽에서 최근 꾸준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파 72에 6,547m로 플레이가 됩니다. 네. 페어웨이는 켄터키 블루그라스, 그린은 벤트그라스. 오늘 그린의 빠르기는 3.1 스팀퍼 미터고요. 굉장히 좀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도 아주 잔디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 11도의 날씨가 흐리고 비 소식도 있습니다. 초속 2.5m의 남풍이 불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오프닝할 때 나가봤더니 조금 쌀쌀하더군요. 네. 우승 트로피가 지난해보다 훨씬 총상금 5억 원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네, 우승은 1억 원, 2위는 5천만 원, 3위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오늘이 전반에도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데요. 파3 8번 홀입니다. 이 홀에서는 그래도 선수들이 버디 숫자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갈 뻔했죠. 15번 홀도 파3 홀인데요. 김홍택 선수가 그린을 놓쳤는데요. 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허인혜 선수. 자, 이 파포 7번 홀에서 장타자 두 명이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허인혜 선수는 드라이버로 아주 과감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아마 144명의 선수 중에서 저기에서 드라이버를 친 선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네. 아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많아봐야. 자, 그리고 파파에 붙여서 버디를 쉽게 기록했던 허인혜 선수인데요. 허인혜 세 번째 샷. 18번 홀. 자, 좋은 티샷을 선보였고 정대혁 선수의 두 번째 샷.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 좋은 샷을 했죠. 샷감도 좋고 또 퍼팅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만 뭐 1라운드에서 9개의 버디를 잡았어요. 들어가면 단독 선두. 들어갔습니다. 김홍택 선수와 함께 공동 선두였는데 단어는 정대혁 선수입니다. 스코어 카드가 정말 화려했는데 13번의 선수의 7번 홀. 자, 이 홀에서 장타자들끼리 한 조로 플레이를 했는데 드라이버를 잡고 아주 정교한 샷을 선보였죠. 네, 정말 멀리 보냈습니다. 세컨샷 지점 요소요소에 좀 트러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멀리 보내서 또 웨지로 잘 붙여놓고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죠. 정대혁 선수, 자, 18번 홀 두 번째 샷. 더블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버디로 바운스백을 하고 마지막 홀도 아주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홍택 선수와 공동 선두였는데 마지막 18번 홀이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인데요. 이 퍼트가 그림같이 들어갔습니다. 세븐언더파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치는 정대혁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늘 좀 표정이 밝아요. 김봉섭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완벽하게 잘 붙였어요. 오늘 뭐 김봉섭 선수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14번 홀, 자, 파5 홀인데요. 13, 14, 15, 18, 세 홀 가운데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되는 홀입니다. 네. 이 홀이 재밌었죠? 마르틴 김이, 투혼 성공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또 많은 선수들이 이글을 만들어냈던 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홀에서
이글 기록한 선수들 보니까 케빈전도 이글을 기록했었고 유성규 선수도 이글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아, 잘못 쳤죠. 후반 들어서 이형준 선수의 샷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형준의 16번홀 두 번째 샷. 네. 역시 또 후반 들어서 샷감이 더 살아나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형준 선수의 그 내일 경기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홀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펀더파 순위를 네, 뭐 한 홀 버디 나올 때마다 쑥쑥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이 4월 시즌 개막전 화창한 날씨와 봄꽃이 만개한 이 대회 몽베르 컨트리 클럽을 저희들이 기대했었는데 오늘 1라운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간 흐린 가운데 비도 내렸고 밖을